저기 효정이가 뭐 체계적으로 이런 거 전혀 안 했다고 하는데 방송 제가 봤거든요. 네. 방송 봤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쭈꾸미언니랑 반현이를 정확히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쭈꾸미언니한테 직접 물어봐도 알 거예요. 고양이 하반신 고양이 같은 경우도 돌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는 개들도 많고 그래서 다리 치료해줄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렇게 말을 여러 번 해서 데리고 가네요. 입양 보낼 때 쉽게 쉽게 보내지도 않고 인보도 자기 나름대로 저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모든 거 그리고 카스에다 다 기록 남기셨고 애들 입양 보낼 때도 목욕시키고 뭐 하고 그 사람 카스 보면 나와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입양자 얼굴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열몇 마리 뭐 갖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미리 전화 통화로 듣긴 했어요. 듣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현수 언니 살아있을 때는 묘사 관리가 쭈꾸미 뭐 혼자 하는 되고 개들이 많기 때문에 뭐냐 현수 언니 관리가 잘안 됐으니까 특히 장애 있고 이런 애들은 그래서 언니가 거기 아픈 애들은 데리고 가서 좀 저거 좀 해줘 라고 말을 부탁도 한적 있거든요 쭈꾸미 언니한테. 근데 네. 쭈꾸미 언니 많이 그랬어요. 현수 언니가 주냐고 안 준다고 얘 빼올 때도 다리 고쳐준다고 꼬드겨서 빼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뭐 상품 거 그거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고 친한 지인들한테는 맡겼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현수건이 살아있었으면 이래 씨발 하고 난리 났을 사건이야. 애들한테 그만큼 애착이 엄청 깊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가 그 현수 언니 이제 고인 되신 분 카톡에 보면 있을 거예요. 내가 아깽이 사진 좀 보내줘봐. 내가 저거 할게. 몇 번을 말해도 자기가 먼저 알아보고 전 준다고 계속 그랬었던 분이에요. 저한테 보낼 때도 쭈꾸미 언니도 자기 입으로도 항상 말했어요. 그걸 주냐고 내가 꼬투겨서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달라 그러면 주냐고 안 준다고. 근데 무슨 체계적이지 않고 입양 인보를 막 보냈다는 식으로 친한 사람들한테는 막 보내고 그러면 안 친한 사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뭐다 적고 그거 보냈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옆에 친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쉽게 쉽게 내주는 사람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 봉사 갔을 때도 하나 말티 하나가 이제 눈에 자꾸 그냥 하다 보면은 자기 나만 다른 애들이 어딜 가나 봉사하면 있잖아요. 며칠씩 있다 보면 걔도 언니 내가 얘 데리고 가서 입양시킬까? 입양시켜도 될까? 그래도 좀더 생각해보고 전화해. 다음에 좀 생각해봐. 이런 식이었지. 저랑 매일 통화했거든요, 거의? 거의 1년 전부터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래도 한 그리고 2년 최근에는 다녔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통화했어도 그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쭈꾸미 언니가 캣맘이니까. 원래 그 애들이 스님 밥자리에 원래 있던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중 뭐 데리고 간애 중에 내가 고양이 뭐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언니 지금 애들 입양 계속 보내고 지금 개체수 줄여야 될 판국인데 고양이도 언니 빨리 입양 보내버려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다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입양 다 보낸 거야 잘했네. 그럼 아깽이도 애기도 3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기는 어떻게 됐어? 애기부터 제가 물었어요. 그 애기를 제가 입양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벌써 입양한 지 아주 오래됐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얼마나 입양 보냈을까 나머지는 원래 있던 그 스님 밥자리에다가 방사시켜 거기다가 방사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원래 밥자리에다 돌려놨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입양 보냈다 그랬어요 저한테 몇 마리인지 몇 마리를 스님 밥자리에다가 방사했고 뭐몇 마리를 입양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동영상 보고 열몇 마리라는 건 알게 됐으니까 그 전에 쭈꾸미는 들은 거는 자기가 싹 빼서 입양 보낼래 보내고 다 했다고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뭐 다른 단체처럼 컴퓨터로 기록을 남겨 장부를 쓰지 않은 거지. 어, 그 대신 카스에 다 기록을 올렸다는 거죠. 카스가 항상 술 드셔도요. 애현손이 술이 끝나면 힘이 드니까 술 자주 드신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술 드시고 전화 오면은 맨날 하는 말이 내 3년치 카스를 봐라. 그리고 운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는 나 늙어서 나 무식한 노인네다.
그래, 나 씨발 나 무식한 노인네야. 근데 내 카스가 일상이고 내 카스가 내 인생에 담겨있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 하나 미용하는 장면까지 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입양가로 거기 민들레 내려가신 분들 사진 모자이크 원하면 뭐 스티커 잘 못하니까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모자이크도 아니야 스티커야, 리더지 얼굴에 스티커 하나 붙이고 안고 가는 모습까지 사진 찍어갖고 다 올렸어요. 파양대는 파양대 딱 올리고, 근데 파양이 좀 많았죠. 파양이 또 많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주위한 사람들한테 그게 체계적으로 친하다고 막 주고 그런 거 없었어. 친하다고 막 나눠주나? 근데 죽은 사람 말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현수 언니가 지금 살아있는데 열 몇 마리 애를 갑자기 빼갔다? 가만히 있을 성격 아니거든요. 동네가 시끄러웠을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형부 지금 뭐 노동사원의 형부가 뭐 그렇다 저렇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제가 거기서 8일 정도 있으면서 같이 지켜봤잖아요. 저 사람 성격 말하는 거나 보고 하면 금방 아는데 형부도 굉장히 지금 소장님이죠?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런 와이프랑 살지를 못해요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근데 뭐 돌볼 능력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대형견 애들 전 거짓말 없이 그냥 말할게요. 현수건이 대형견 애들 잘 못 다뤘어요. 형부만큼. 그 못 다뤘다는 소리가 아예 못 만지고 이랬다는 게 아니고 형부만큼 요령이 없었다고. 형부를 더 잘 따랐다고요. 거기 꽃님이고 뭐 저 꽃님이랑 아름이나 이런 애들은 형부 소문만 탔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성을 들였으면 애들이 형부 손만 타는 애들이 몇 마리가 있겠어요. 그럼 형부가 그만큼 걔한테 애착이 있었겠죠. 그게 증거잖아요. 근데 뭐 애착이 없다? 동물을 돌볼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을 떠나서 동물을 돌볼 그게 안 된다? 대외적으로 그 지금 소장님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뒤치다 거리 다 한 게 누군데요? 똥 치우고 뭐하고 한 게. 현수원님 못지않게 동물 사랑이나 이게 더 깊은 사람이 형부예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했을 때 약 이름, 애들 아팠을 때 처치 방법, 피부병에 쓰는 약, 무슨 약, 그걸 더 많이 아는 게 형부였고 애들 성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도 형부였어요. 물론 현수원님이 현수원님 나름대로 파악을 했죠. 근데 둘이 파악하는 성향은 제가 틀리게 파악했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대형견 애들은 지금 있는 선생님이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고요. 합사훈련이나 이런 것도 자기는 배운 적은 없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정석으로 시키고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형부 이거 어디서 하는 거 봤나? 그랬더니 네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요령이 생긴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사훈련도 거의 정확하게 시키고 있었어요. 신화도 잘 시켰고 애들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어떤 남편이 개를 끌어오고 그렇게 사는데 그 같이 십몇 년 사겠어요. 걔 사랑한 마음 없으면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가를 떠드는 소문도 좀 화가 나는 게 그 부분이 화가 나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물론 다른 뭐 단체들처럼 장비에 기록하고 이런 건 없었겠죠. 내가 컴퓨터를 못했을 뿐이지 핸드폰으로, 그리고 핸드폰 보면 나올 거예요. 사진 찍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날 가서 저한테 내 핸드폰 좀 봐봐라. 그리고 저는 던져서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카스에 안 올리셔도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갖고 사진 찍으면 매달 며칠 나오죠. 그걸로 자기 혼자서 기록을 다 했어요. 카스에 안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기 쉽게 이름도 뭐 예를 들면 통영. 도로에서 구제했다가 이름이 도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진으로 기록하고 아니면 카스로 다 올려버리고 그렇게 했지 체계적으로 안 한 거 아니에요. 다만 컴퓨터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배울 생각이 없냐 했을 때 앞으로 배우겠다는 소리도 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억측이에요 그쪽에서. 제 측근이면 엄청 친한, 뭐 반양 엄마는 잘 모르지만 축구맨이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축구맨이도. 제가 증거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맨이한테도 그 말을 저 지금 제가 한 말을 들었고 이제 고인 대신 뭐 핸소니 살아 계실 때도
그 말을 저는 양쪽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정확한 말이겠죠? 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으면 표현 방식은 틀리지만 결국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저한테? 네. 예. 그럼 그거 체계적으로 안 했다? 물론 자기네들도 뭐 체계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막 주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으면은 뭐 삐처리도 상관없지만 얘 씨발아 내 고향이 내 나라 그러고 동네가 시끄러웠을걸요, 현수건이 되게?